안녕하세요. 미술 포털 커뮤니티 더픽스의 공동 대표 김영철입니다. 최대 엑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은 제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저에게 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 물건을 챙겨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 바닥 위에 바닥에 붙은 껍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껍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껌그림인데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껌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왜 굳이 힘들게 껌을 떼어내면 되지 그림을 그려놨느냐고 물어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도시마다 껌딱지를 떼어내는데 180억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100명가량의 인원이 투입돼서 껌딱지를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들의 껌딱지는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껌딱지야말로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이례적인 소비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껌을 떼어내는 것으로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에 붙은 껌딱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껌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2001년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이후에 군대를 다녀와 2006년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6년 복학 후에 들었던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수업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들의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바로 그 수업은 타자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주체가 아닌 타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자란 주가 아닌 그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수업에서 저와 제 주변 학우들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는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페미니즘적인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노숙자분들을 위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이 단순히 깔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집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서 침낭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려지는 이기심이라는 주제로 장애, 그 다음에 유기동물, 그리고 껌딱지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히 제가 했던 작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서 부족한 시설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지하도와 육교가 있는데 그 지하도 육교에 어디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이 도로 건너편까지 가능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모습을 가정에서 사진을 찍게 되고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했던 작업은 바로 유기동물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배영환이라는 작가분의 작업을 모토로 해서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과 신용동 일대에서 유기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유기동물들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사진과 영상들은 제가 UCC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 또 이 모든 조사 과정의 기록들은 한 권의 수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수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다친 유기동물 보호시 응급처치 방법과 또 유기동물을 보호할 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했었고 긴급 부처가 끝난 뒤에 조치, 그 다음에 관련 보호시설의 연락처를 묶어서 메모지와 함께 수첩으로 제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작된 수첩을 태평동과 신흥동 일대의 주민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수첩을 만들게 되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그 당시 때 제가 이 수첩을 대량으로 만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알리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생각들을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작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제가 만들었던 수첩의 일부 내용들을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생고양이였지만 이렇게 싸늘하게 길거리에 죽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설문조사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작업이 바로 그 제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껌그림이라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껌을 씹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하지만 껌을 씹고 나서 종이에 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퇴하고 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껍딱지를 바닥에 붙은 껌딱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그런 일회적인 소비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고 그래서 당시에는 껌딱지를 이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껌딱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떼어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성을 잃어 이미 굳어진 껌딱지를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저는 결국에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려놓자라고 결심을 하고 바닥에 나가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가 바닥에 나가서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바닥에 껌딱지가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하시는데 그 말인즉 제가 껌 위에 그림 그리는 활동을 보고 그제서야 바닥에 껌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소비 문화에 대해 한번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껌딱지 위에 그림 그리는 것을 껌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여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작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껌딱지 위에 당시에는 그 석고재질의 제소라는 그 밑색을 바르고 수성 페인트로 색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좀 아쉬움을 남는 것이 껌 위에 그림을 그려놓는 행위 자체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껌 위에 무엇을 그려놓거나 무엇을 그려놓는다라는 어떤 고민이나 또 작업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 껌을 보고 생각나는 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눌어붙은 모양을 보고 그림을 그려넣게 되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은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운기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위에다 경운기를 그려넣었고 아래는 끝 모양이 그 저는 기타 모양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려졌던 작업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모두 촬영이 됐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으로 묶어져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작업하는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달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2006년을 끝으로 학교를 긴 시간 떠나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 저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의 그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비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미술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요즘 주변에도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서 한 6년가량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은 생각 외로 번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업이 진행될수록 느꼈던 감정은 사실 그 일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미술 사이에서의 괴리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괴리감을 견디지 못하고 2010년이 돼서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미술을 다시 하자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벌더라도 미술에 관련된 일로 돈을 벌고자 했고, 그렇게 새로 시작한 일은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인 미술 커뮤니티 사이트 더픽서입니다. 그리고 작업 역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막상 작업을 다시 하려니까 당시 학교를 그만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이 많은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작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을 이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는 껌그림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캠페인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그전과는 다르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공미술로 활동 영역을 넓혀서 저의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올해 3월 온라인을 통해 껌그림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고,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바닥에 나가서 껌그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왜 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껌딱지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고, 또 출력해서 보시는 것처럼 폴라로이드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폴라로이드 안에는 그 그려진 그림의 제목과 또 날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이고 또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써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 활동을 하면서 전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나 화랑을 통해서 전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게릴라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 거리 시민분들과 시민분들께 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껌그림은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영국의 추잉 검맨이라고 불리는 베니슨이라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을 접하게 되면서 저희 껌그림 작업에 재료와 방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베니슨 씨의 작업은 굉장히 저와는 다르게 세밀하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당시 이걸 본 저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전에 제스오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크릴을 사용하게 됐고, 보다 세밀한 작업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을 사용하는 등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됐고, 그 이후에는 제가 껌 위에 무엇을 그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개와 고양이를 많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기동물 프로젝트를 통해 유기견과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들의 관심이 많아졌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개와 고양이들을 위주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사진들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얼마나 작은 그림들인지 아실 수 없을 텐데, 앞서 보여드린 그 이 사진에서 제 손가락과 비교해서 보시면 그려진 고양이와 글씨들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여러분들께서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그 사진들을 껌그림을 통해서 껌그림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왼편에 보이는 사진은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셨던 분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던져준 도너츠를 먹고 있는 유기견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주셨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연에 저도 감동을 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껌딱지 위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껌딱지들은 제가 웹사이트와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스팅을 보시고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데 저희가 드디어 공중파와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껌그림 활동을 알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OBS 살맛나는 세상을 시작으로 해서 SBS 1호 다큐멘터리, 그리고 SBS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KBS의 생생정보통 등의 방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 덕분에 많은 잡지사를 통해서 또 껌그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고, 오늘 이 자리 또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2013년 특수학교 미술 국정 교과서에 저의 껌그림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 중에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SBS 그 1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베니슨이라는 분과 함께 방송에 나가게 소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베니슨이라는 분과 그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분을 통해 많은 의견과 정보를 그 교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는 더 나아가서 그 베니슨이라는 분하고 함께 작업을 하고 이런 껌그림 활동을 더 알려나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바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방송에 비춰졌던 모습은 사실 그 방송의 특성상 많은 부분들이 그 연출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과는 사실 좀 무관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워낙 그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 껌그림 캠페인에 활동 참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시민분들의 직접 참여에서 불과하던 이 활동이 나중에는 그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먼 곳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대안학교의 이웃고등학교 학생분들과 껌그림 캠페인 활동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요새 좀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학생분들이 즐겁게 임해주셔가지고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었어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껌그림과 그 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외 저에 대한 소식과 껌그림 관련 정보도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